already a top trend on Twitter this morning. Continue y'all to their performance. The winner of Best Pop Rock Group at the American Music Awards last night got to share their brand new Esquire cover on Twitter. And now we have a GMA exclusive by V, Jungkook, Jin, J-Hope, RM, Jimin, and Suga is missing. We know Suga's a little under the weather, had a little shoulder issue, but good to see now BTS with their U.S. morning show debut of Life Goes On.텍사스 MC 선아입니다. 오늘 제 얼굴 왠지 좀 이렇게 화색이 돌지 않나요? 분위기 좋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MC 선아 미국에서 개 탔거든요. 무슨 개 탔냐고요? 방탄계를 탔습니다. 아 정말 아침부터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정말 좋은 기를 받았어요. 우리 방탄의 선하고 좋은 긍정적인 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피부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면 진짜 미국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요. 방탄이 미국 TV를 정말 도배를 하네요.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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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탄탄 오늘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조금 있으면은 레일레이 쇼에서 제임스 코든 쇼에 또 나온다 그래서 제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아유 뭐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굿모닝 아메리카에 방탄이 나왔는데요. 저는 보면서 야, 이제는 정말 방탄이 굉장히 편해 보였어요. 예전엔 제가 이제 방탄 나온다 그러면은 마치 제 아들이 출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떨렸거든요. 저도 별로 안 떨리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탄이들도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미국 토크쇼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자기 무슨, 구역을, 예, 나온 것 같이 굉장히 편해 보이고 그리고 진행자도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리스펙트 하면서, 예.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하고 화기애애했고요. 그리고 참 미국인들이 똑똑한 게요. 어쩜 그렇게 시청률을 잘 알고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탄이들은 피날레,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인질로 잡아놓는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예, 굿모닝 아메리카 끝나기 딱 10분 전에 탄이들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할 수 없이 봤잖아요. 원래 그 전에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그래서 우리 탄이들이 오늘 파자마 입고 너무너무 귀엽게 라이프 고전을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로 막 브렉퍼스트 먹으면서 너무 예쁘고 편안한 분위기로 해가지고 참 분위기 좋았어요. 특히 그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파자마예요. 근데 오늘 파자마를 입었더라고요. 미국인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파자마 데이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파자마 입고 학교에 등교하라고 할 정도로 그걸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또 우리 탄이들이 그걸 알았는지 또 컨셉 때문인지 이제 파자마를 입고 너무 귀엽게 예, 이렇게 오늘 노래를 했는데 땡스기빙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예, 굉장히 그 분위기에 잘 맞게끔 네, 연출을 했습니다. 뭐랄까요 그 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친근감이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미국 TV를 봐도 뭐 제가 영어가 완벽한 게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항상 다른 나라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오늘 아침에는 한국에 와 있나 이게 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미국 진행자들이 괜히 제가 막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진행자들이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제가 막 아
막 제가 대우를 받는 것 같이, 예, 아마 그 해외 사는 교민들은 저하고 다 비슷한 느낌이실 거예요. 굉장히 뿌듯하고, 아, 이렇게 한국이 많이 컸구나. 우리 탄이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코로나를 힘들지만은 기운이 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우리 탄이들이 준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 조금 있다가 또 레일레이쇼에서 제임스 코든 맞죠? 파파모찌 우리 만개 지민군 굉장히 팬이라서 파파모찌라 그래가지고 지금 파파모찌와 함께하는 제임스 코든 쇼 레일레이쇼 BT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광고 났더라고요. 예.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거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리뷰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요. 바쁘지만 아주 보람찬 하루입니다.